안녕하세요.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늘은 춘천에 새로 생긴 레고랜드에 다녀왔습니다.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서 중도 유적에 관한 이슈들을 보며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.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춘천 레고랜드는 7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. 레고시티로 들어갑니다. 앞에서부터 쓰지 말고 천천히 찾으세요. 우리 친구 저기에 빨갛게 좀 갈까요? 자, 우리 모두 탑승하시면 안전 빠르게 우리 친구 출발. 앞에 친구부터 출발. 우리 멈춰있는 차 피해서 운전해주세요. 출발하세요. 초록색이랑 꼭 밟으면 됩니다.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해주세요. 우리 차 많이 부딪히면 차 멈출 수 있어요.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해주세요. 자, 정지. 보세요. 빨간색 알고 기다릴게요. 다음엔 미니랜드 구경을 했어요. 이곳은 레고 캐슬입니다.
민자고에 왔네요. 플래시 배틀이 있는 해적의 바다에 왔어요. 고기에 저 닭갈비 안 먹게 미안한데 이게 누르니 또 보이잖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